허휴, 현재 전 세계를 난리나게 만든 스키비디 토일렛. 여기 또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유닛들의 그 전투력을 한번 측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비디 토일렛의 S급을 찾아라. 등급 한 5개 정도로 나눴고 2등급이 일단은 제일 좀 뭐랄까 쩌리 중에 쩌리 같은 느낌? 일단은 첫 번째 D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력은 일단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전투력은 딱히 뭐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일단 D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다음 같은 경우에는 요게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초소형 초미니미니 변기. 일반 변기가 약간 어그로 끌어준 다음에 여기서 큰형님과 함께 등장한 초미니미니 변기. 딱히 능력이 없어도 밟으면 그대로 그냥 깨질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D등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D는 또 누굴까요? 딱 찾자마자 보이지 않아요? 일단 엔간하면선 좀 조그만 애들은 D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또 기본적인 카메라맨 요 녀석이거든요. 신나게 춤추면서 어그로 끌는 게 뭔가 했더만 요 카메라맨 그 변기 부대한테 그 어그로 끌리고 있었어. 아니네, 어그로 끄는 역할이었구나. 하지만 얘 자체는 그냥 미끼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투 능력도 제일 최하위라고 볼 수 있겠죠. D등급 주겠습니다. 다음 C등급. 이 녀석을 놓을 수 있겠군요. 변기 카메라. 변기인 줄 알았지만 안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런 CCTV. CCTV 변기죠. CCTV 출격. 따라짜란. 그저 카메라 역할이죠. 여기에서 그 어떤 실험들이 일어나는 걸 좀 알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전투력 자체로 봤을 때는 C급이었지만 애초에 용도가 전투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역할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급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변기. 삥뽕 삥뽕 삥뽕. 자, 카메라맨을 잡기 위해 등장한 경찰 변기. 와우. 일단 크기 자체는 일반 변기 소형 변기하고는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만 경찰이라는 버프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일반 소형 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싸움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한번 보자, 누구로 해볼까? 자, C급이 더 남아있나요 이제? 아, 저는 이거 얘 천사 변기 같은 경우는 B를 줄지 C를 줄지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전투 능력만 봤을 때는 B급인 것 같은데 아, 얘 그 등장한 임팩트에 비해서는 너무 약했어가지고 좀 C급을 좀 주고 싶네요. 봐봐봐, 이렇게 뭔가 세상을 다 멸망시킬 것 같은 타락천사 변기 그런 포스를 풍기고 나서는 자 C급 애들한테 그냥 붙들려가가지고 단 두 명한테 그냥 바로 물 내려가 버렸어. 뭐지? C급한테 털리는 B급?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같은 C급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형 변기도 C급 정도로 놓으면 됐겠죠? 얘는 아까 그 초소형 변기랑 같이 등장했는데 얼굴의 위험으로만 봐서는 B급으로 놓고 싶지만 크기가 조금 약해서. 그 다음 B급. 아, B급부터가 문제인데 B급이 이제 좀 상당히 많네요. 와, 나 이거 보자. 처음에 봤을 때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린 변기 군단, 그리고 스피커 군단, 마지막으로 카메라 군단까지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좀 시작을 알린 느낌도 있는 유닛이 좀 약간 상징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얘 처음 봤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본격적인 전쟁을 알린 땅땅땅땅땅 하늘에서 등장한 공중 항공 모함 변기. 포스가 말이 안 돼요 이거. 거기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투기 변기까지. 얘 정도면은 C급을 잔뜩 몰고 다니기 때문에 항공모함 수준이라서 B급 정도는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헬기? 이런 거로도 상대가 안 되거든요. 공중 항공모함 변기 B급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항공모함에 또 비빌만한 녀석이 다음으로는 저 이 스피커 로봇에 B급을 또 주고 싶네요. 자, 스피커 로봇이 나와가지고 후 한번 굉음 질러주니까 대형까지 다 털려요 이거. 그래서 전투 능력만 봤을 때는 와, 이거 항공모함이랑 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중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에는 좀 한참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C에 두기에는 대형 변기라서 여기랑 어울린 급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B급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 군인 변기. 얘는 처음에 나왔을 때 뭔가 좀 한번 사고를 좀 치나 했는데 저 이제 중형 카메라맨 경찰한테 싹 털리고 있죠. 그리고 빵! 대형 군인 변기가 한번 싹 쓰러지면서 뭔가 한번 일을 벌리나 싶었지만 아, 상대가 안 좋았어요. 하필 대장급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아쉽지만 예, 일반 대형 변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B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땅에서만큼은 거의 B급 최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폭격병기. 자, 지금 초대규모 전쟁에 할 뻔하는데 웬? 뭐가 하나 오더니만 아군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쓸어가 버렸어. 문제가 피하식별이 안 돼가지고 자기 팀도 공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싶긴 하지만 전투력만 보고 우리가 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전투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B급 최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요 녀석. 처음에 작당 모의 하는 것처럼 살짝 등장하나 했는데 뭔가 일 벌리나 싶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나왔지만 너무 허무하게 당해버렸죠. 검은 변기. 좀 약했어. 그리고 뭐 캐로베르소를 넘어선 다섯 개의 변기머리. 이 녀석은 좀 이렇게 기괴함을 넘어서 무섭더라고. 그렇지만 요 대형 변기들과 좀 비빌 건 아닌 것 같아서 B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B급. 자, 이제 대망의 A급과 S급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지. 일단 A급 첫 번째 변기들의 대장 큰형님 변기 A급 가겠습니다. 또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정이 또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부하들 당하는 거 못 참아요. 오, 그래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서 날려지지만 바로 이 눈깔 레이저빔, 이게 그냥 정신 나갔거든요. 다음은 3대장 또 나옵니다. 3대장 중 하나인 카메라맨, 대장 카메라맨이죠. 자, 대장 카메라맨 그냥 원맨쇼 하는 거, 다른 카메라맨 그거 팝콘 뜯으면서 꿀잼 구경하고 있어. 와, 대형 병기들도 그냥 이 단 두 손으로 제압하는 모습 너무 완벽해요. 땅땅. 아, 그래도 이 큰형님 병기와 대장 카메라가 배틀 뜨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승자는 누구죠? 하지만 폭격병기가 난입을 하는 바람에 야, 데미지를 입고 말았어요. 아, 그래서 그냥 1대1로만 붙어봤을 때는 아, 과연 누가 이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대장 형님이 이겼어.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3대장 대장 스피커맨. 거의 뭐 이 검은 병기가 하필 또 대장 아이언맨한테 걸려가지고 대장 스피커맨 싸다구로 그냥 터져버렸었죠. 아이, 거기에 대장 스피커맨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A급 대장들 중에서는 1티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 큰형님 병기랑 붙게 된다? 아, 이거는 대장 스피커맨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여준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핵간지까지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 A급 중에서도 또 1티어로 놓고 싶네요.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해요. 이제 최신으로 등장한 녀석이기 때문에 바로 매드 사이언티스트한테 정복당해버린 감염된 카메라맨. 거의 능력이 내가 보니까 대장급보다 조금 아래일 것 같아. 자, 이렇게 감염이 되고 나서 쥐야, 나 왔다, 형 왔다, 인사 오지게 막아라. 뽕. 중형급도 그냥 한 방에 컷당했어요. 이거 대형급도 충분히 상대할 만하거든요. 이러면은 와. 자, 마지막으로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역작. 이게 중형급이죠. 중형급 스피커맨 단 한 방. 바로 음속의 변기. 오우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음속의 변기 같은 경우에는 S급 아니면 A급 거의 대장급하고 비빌만한 최상단에 있을 법한 녀석이거든요. S급 혹은 A급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S급은 또 따로 있죠. 이 모든 거를 만든 매드 사이언티스트.
자, 매드 사이언티스트 할배 변기. 이렇게 강력한 녀석들을 만들어낸 사실상 최강의 변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한번 티어를 짜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S급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